62년 기념음반 발표회와 신곡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위해서 바쁜 데를 불구하시고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 방송국에서 참석해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포토타임이 나중에 있는데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인사 한번 하고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 얘기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포토타임 따로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불안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번 그 의자하고 높이를 맞춰봤는데 좀 앉아서
어떻게 바꿔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죽을 게 없어서 대학원에 처음 왔습니다. 반겼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60년이 흐르고 난 지금에 와서는 아, 내가 정말 잘 절제하면서 잘 지내왔구나, 잘 지탱해왔구나 하는 것을 지금을 가지면서 자부심까지 갖고 있습니다.